네, 자 정면을 보면서 자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좋아요. 자 오른쪽도 한 번씩 오른쪽. 네, 자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켄타 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네, 네. 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이제 그 켄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작진분들이 켄타 씨에게 감사 인사를 네. 전했습니다. 네. 네. 사전 설문지에서 일본어로 작성한 부분 때문에 제작진이 네. 일본어 공부를 네. 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 네, 네, 네. 그만큼 네, 우리 제작진분들이 켄타군을 네.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이 네. 태어나서 가장 처음 해본 게임인데요. 답변을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이게 질문은 너무 오래 전에 네. 너무 옛날에 적어가지고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이게 제가 어떻게 답 어떻게 했었죠? 제가. 네. 자, 근데 제가 그렇게 게임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게임은 어떻게 보면 강국이 일본이잖아요. 네. 그런데 게임을 접하지 않았나요? 제가 어렸을 땐 좀 밖에서 계속 놀아가지고. 아 밖에서. 밖에서. 네. 아 게임을 하는 거보다는 네, 밖에서 친구들끼리. 네. 밖에서 했던 게임을 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켄타군의 취미가 배드민턴이에요. 아, 네, 맞아요. 배드민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약간 좀 몸을 쓰는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네. 임해주실 거죠? 네, 오늘은 좀 최선을 다해서 네, 즐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팀 내 게임 서열을 묻는 질문에 95위라고 적었습니다. 네. 제임제9호가 멤버가 두 명인데 어떻게 95위가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제가 그 전체 순위를 생각했어요. 네. 전체 순위라서 사실 좀 자신이 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95위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9호잖아요. 제가 네. 9호라서. 그래서 95위라고 했는데 잘 이해를 못했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운 답변이네요. 그래도 저희 제작진들이 키타 씨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네요. 네. 글씨를 너무 잘 쓰셨대요. 네. 그건 자신 있습니다. 아, 그건 자신 있어요. 네, 그건 네. 자신 있습니다. 아, 다음에 혹시 네, 내년에도 기타를 함께 한다면 번외 경기로 네, 서예라든가 네, 글씨를 한번 네,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옆에 네. 게임 보시죠. 네, 네, 네. 자, 이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89점. 네. 네. 체리 블레이시 도전을 했어요. 아, 네. 설마 남자인데. 어떡하죠? 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마이크를 네. 예, 자 받아주시고요. 해머 머신, 자 최종 점수 합산은 네, 자 그래요. 자, 파이팅, 파이팅, 좋아. 자, 갑니다. 오, 오, 파워와 정확도 있었습니다. 777. 777! 럭키 세븐이 세 번 나왔습니다! 오, 한 번도 올라오네요! 아니에요. 네. 네.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한 번 더. 777! 오, 숫자가 너무 좋은데요? 그니까요. 오늘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멋진, 네, 활약, 네, 부탁드리면서 큰 네. 회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제가, 게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래도 좀 많이 예, 배우면서 즐겁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층도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게임 블루핑. 네.